네. 안녕하세요. 불교동 집방송 불교동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제자님들, 구독가족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감기 등좀 이렇게 유행처럼 독감이 돌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꽃가루가 좀 되게 심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송화가루든 꽃가루든 여러분들 호흡기 주의하시고 마스크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습 4월 17일자 복습은 정배 오선 방향타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돌려보고 좀 몸도 피곤해서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제 창궁의 흐름과 주가가 매물대와의 관계 위치를 좀 확인해 보시고. 이미 정배 5선을 타가지고 이미 슈팅이 많이 걸린 놈들은 좀 이격이 크니까, 5선과 20선과의 이격이 크니까, 좀 그런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창공과의 이격이 좀 나지막한 놈들은 출발선에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한 40개 종목 되는데 좀 빠르게 빠르게 돌려보면서 이제 오늘 복습을 좀 마실까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40개가 딱떠 있죠. 그죠? 40개가 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정배열이면서도 오선을 타고 가는 방향타 종목들입니다. 오늘자 또 어제는 어제자 오늘 오늘자죠. 우리는 오늘이 중요하죠. 요 중에서 내일도 방향타를 탈 놈들을 좀 이렇게 물색해 보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최고 주식 우상을 노렸던 애들이 지금 방향타 타갖고 막 숨소리며 막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포스코, 만약 이름이 포스코 DX, 그죠?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죠? 요 같은 경우는 요날이죠, 요날. 그죠? 요날. 요날하고 눌렸다가 다시 50도, 요날인가요? 제돌파봉에 나가고, 요날이네, 요날. 그죠? 목요일날. 요날 종가였죠? 그죠? 이틀 만에 35%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죠? 이 흐름 자체가 정배열. 그죠? 정배열 자체에서 5선이 두툼하죠? 5선을 쭉 타고 가죠? 5선과 박선을 타고 가면서 방향타가 5선 위에 있다. 항상 5선 위선으로 알아. 5선 위에 있는 모습이 요 같은 경우는 기준봉 플러스 원 패턴이죠. 요 패턴들은 이 정배에서 이 방향타 속에서 이런 거 있는 것들은 여지없이 나갈 때가 많아요. 그죠? 나가는 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상한가로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포스코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배터리도 있겠지만은 전구체 관련해서도 포스코가 요즘 좀 핫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거 외에 포스코 관련주들 계속해서 최고 주식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상한가는 놓치지 마시라. 두 번째는 SM 맥셀인가 오늘 그 창공 돌파 첫 상한가 나왔죠. 그죠? 이런 것들 창공 돌파 첫 상한가 아버지를 뚫고 창공과 아버지가 맞물려 있는 상태. 그죠? 지금 맞물려 있는 이걸 뚫는 거. 이런 거 뚫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저항을 한꺼번에 넘어섰죠. 이런 것들은 이 눌림작용이 좋은 자리입니다. 눌림작용. 그래서 이 장중에 이런 걸 돌파할 때는 이 돌파한 자체가 두 가지를 한 번에 뚫었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는 분봉상으로 잘 터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창공돌파 첫 상한가는 항상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보면은 이제 어떤 자리를 뚫냐면은 20선 신고가, 60선 신고가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나고, 그리고 CCI가 160, 100 돌파를 확실히 해버리는, 그리고 뭡니까? 볼륨이 이렇게 음에서 양전하는 첫 번째 봉기점, 요세 개가 아다리가 맞는, 이렇게 딱 구성이. 요거에 대한 강의, 요거에 대한 강의, 요건 다 했죠. 했는데, 요 화살표가 같이 뜬 거예요, 여기 다. 요런 데서 나가는 봉들은 되게 또 상큼하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 첫 상한가 종목, 이런 400 매매를 때를 뚫은 첫 상한가 종목들은, 그리고 또 창문 돌파 첫 상한가, 50첫 상한가, 이런 것들은 되게 여러분들이
호감을 갖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또 포스코래요, 그죠? 포스코 이름이 뭐냐? 포스코스틸리온, 스틸리온을 철강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제 봉인이 멋있었죠? 요게 뭡니까? 그죠? 창공을 어제 400매물대 돌파죠? 그죠? 어제 봉, 이 거래량이 400매물대 돌파, 첫 돌파,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봉이라는 겁니다. 요봉 자체가 최대 매물대 돌파 첫 봉이죠? 그죠? 세력이 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온 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날 이게 아버지 돌파 첫 봉이죠? 창공과 아버지 돌파는 창공과 아버지와 창공 돌파가 강력한. 여기 뭐가 있으면 최대 매물대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 뚫은 봉. 이 다음날 상한가까지 갈수 있는 정말 종가 배팅이 될수 있는 충분히 좋은 봉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종가 배팅 잘하는 법에서 항상 설명드렸던 봉들입니다. 이런 봉들이. 아무튼 다음날 상한가에 시연하더라. 그래서 이런 학식적으로 이제 신공 기법들을 이제 어떤 한 종목이 특정적으로 딱 했을 때 운빨 받으면 그냥 바로 나 다음 날 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런 중요한 봉들, 이런 봉들이 굉장히 중요한 봉들이다. 한 날이 있는 거죠.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한 봉입니다. 이런 봉들이. 그래서 요 자체도 결과적으로 창돌파 첫 봉이죠. 창돌파 첫 봉이죠. 아부돌파 첫 봉이죠. 그죠? 이런 봉들. 이런 봉돌이 신고가를 달고 있고 아래 시그널이 우상향을 하는 정배열이었다면은 굉장히 종가 배팅도 유리한 그죠? 봉이 될수 있다. 어제 우리는 종가 배팅을 하이스틸이죠, 하이스틸 그죠? 이미 상한가 봉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막 널리 이것저것 하진 않았어요, 굳이. 아, 이 섹터 가겠다 해서 그걸 했는데 만약 그런 걸안 했으면은 이런 봉들을 우리 제자님들은 충분히 하셨다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박셀바이오 어제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죠? 뭡니까? 그죠? 볼륨 양자리 그리고 CCI 방향타 과열대죠. 160 이상의 165 이상의 과열대 그리고 MACD 우상향. 이게 뭡니까? 그죠? 창돌파 첫 상한가죠. 창돌파 첫 상한가는 어떻게든 했다면은 오늘 20%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봉이 창돌파 첫 상한가다. 또 한번 아부이 돌파 첫 상한가, 창공 돌파 첫 상한가. 여지없이 이런 상한가는 여러분이 만져주시면은 다음날 이렇게 큰 수익을, 오늘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이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첫 상. 의미 있는 신공 라인을 돌파하는 강력한 첫 상들은 여러분들 꼭 가능하면 참여를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최고 주식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 윌링스입니다. 아, 윌링스는 지금 차트를 보면은, 뭡니까? 이게 최대목도 여기 있죠? 그죠? 그 400일 동안에 최고 많은 돈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력들이 여기 물려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격이 크죠, 이격이. 그죠? 바로 여기 최대 매물대 여기 있다면은 이건 저항이면 바로 다음 날 바로 저항으로 작용을 하지만 이렇게 이격이 큰 매물대가 위에 있다면은 이만큼의 공간이 열려 있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봉들은 이 힘을 모았죠. 이런 식으로 창공의 흐름을 잘 보라고 했죠. 창공이 오랜 세월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지죠. 그 힘이 모아서 이 밑에서 쌍바닥, 쓰리바닥을 낸 다음에 여기 돌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돌아가는 봉입니다. 그래서 창돌파, 첫봉, 이런 봉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봉입니다. 당연히 신고 가겠죠. 그죠? 세력만이 뚫을 수 있는 거. 세력만이 뚫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방향타. 양자리죠. 이세 개가 만났다는 건 뭐냐면 이게 자체가 뭐냐면 정배란 뜻입니다. 정배. 정배, 오선을 타고 가는, 오선을 땡겨버리는 이런 의미 있는 신공라인 돌파하는 이런 세력만이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야 되고 종가 배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것들은 오선이 밑에 있잖아요. 오선을 타고 간다 그랬죠. 오선을 이끄는 봉을 했죠. 정배열 오선 타고 가는 봉. 이런 것들은 눌려도 오선이 받쳐준다. 이런 역할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봉, 완투봉이죠. 새 기준봉 플러스 투봉입니다. 그죠? 투 패턴이죠? 기준봉 플러스 투 패턴입니다. 이것도. 그죠? 그래서 오선 올라, 여길 타고서 땡긴 거잖아요. 그래서 오선 땡기기입니다. 정배 오선 땡기기. 이런 봉이 오늘 장중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살아있기, 강력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도 유효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다. 그리고, DA, 뭐냐, 혹시 이름. DA 테크놀로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봉입니다. 한번 땡겨볼까요? 딱 400일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많은 돈이 투입한 400일 동안에 가장 많이 투입하는 가격대가 이 가격입니다. 이 세계 물려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격이 크죠. 이격이 크다는 것은 얘들도 지금 몇 가지는
이렇게 계속 세월을 두고 방향타를 줘야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을 둔 겁니다. 존을. 그러니까 이만큼의 매물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2주 첫 봉이 나갔죠. 52주. 그죠? 52 첫 봉이 나갔죠. 그리고 세력만이 뚫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 첫봉 돌파, 그리고 참봉 첫봉 돌파. 그죠? 재돌파봉이죠? 재돌파봉일 때는 신국가를 하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음날 이렇게 해서 바로 또 이렇게 양봉, 만투봉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봉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종가도 가능하고, 다 봅시다. 그죠? 이 자리에서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세력만이 돌파할 수 있는 거. 세력이 들어오니까 돈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는다. 거래대금이 는다. 그리고 이 조정을 주던 게 다르게 하기 때문에 MACD 방향이 골드를 내면서 돌린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CCI는 항상 과열대, 급등주의 역할을 하는 과열대, 165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볼륨이 음에 있다가 첫 양봉을 내거나, 그죠? 첫 양봉을 내거나 이게 좁혀진, 양봉을 위해서 좁혀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버리면 여기서 첫 봉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예상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또 하나 뻗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뻗는다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볼륨이 좁아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첫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첫 양봉이 중요하다고 했죠? 첫 양봉은 어떤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돌린 상태, 추세를 전환한 상태, MACD가 전환한 상태에서 방향이 위로 갈 테고, 5선은 위로 올라올 테고, 2선은 위로 올라올 테고, 여기서 이렇게 가던, 바로 날아가던, 여튼 이건 양봉이 나와요. 볼륨이 양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BAT 같은 거나 윌링스 같은 거는 지금 창공 돌파 첫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야 된다.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 자체가 뭡니까? 이 자체 검색 자체가 기법적인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정배열 5선 땡기기입니다. 5선 땡기기. 얘들 5선 땡겼잖아요. 정배열 상태를 만들어 놓고 5선을 땡긴 겁니다. 주가를 올린다는 건 5선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땡긴다는 거. 자, 이런 거 잘 보고 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옥상이 지금 창공보다 아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옥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뚫었다. 이런 거는 완벽한 정박이 됐기 때문에 더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창공 돌파주는 이봉은 신선하고 이봉은 완벽한 정배로 간다. 이거를 해서 이때는 옥상 돌파를 더 잘 봐야 되고, 이 정배 상태에서 옥상 돌파를 잘 봐야 되고, 이 상태에서 창 돌파 잘 봐야 되고, 52주 첫 봉을 잘 봐야 되고. 왜냐? 다 세력 개입이기 때문에. 이게 이 거래량은 세력 개입이잖아. 세력이 개입하고 눌러놓고 다시 하는 이 재돌파 봉이죠, 이게. 그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원 시스템주. 자, 오늘 첫 봉을 냈는데 밀렸죠? 자, 이게 뭡니까? 세력이죠? 세력이죠? 자, 이 상태를 얘가 지금 여기서 해놓고 눌렸다가 가는 재돌파 봉이라면 이게 뭡니까? 이게 현재 지금 DAT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첫 키스를 했죠? 그죠? 우주로 가고 싶은데 창공이 저항력을 했다면 이런 거는 이리 눌렀다가서 여기서 돌파하는 재돌파봉. 그죠? 이게 아까 말한 이 전자에 나온 그런 봉들은 이 패턴까지 만든 상태고 얘는 첫 봉이라. 근데 여기서 지금 뚫린 게 뭐냐면은 5선 땡겼죠? 그죠? 5선 이격이 좀 커졌습니다. 땡겼죠? 그리고 시그널 돌아갔고 이거 과열되고 양자리.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동원 시스템즈 오늘 첫 시도기 때문에 밀렸지만은 이것도 충분히 지금 세력 개입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창공과 지금 아버지가 만나 있죠. 한 번에 죽기 편하단 말. 눌렀다가 5선 올라오고서 다시 돌파하는 이런 봉이잖아. 이런 봉 때 여러분들이 양전할 때 잘 봐라. 동원 시스템도 냄새 난다. 자, 풍산원 리스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 자, 지금 여기 최대 매물대고 200일 매물대죠. 자, 1, 2, 3 뭡니까 이게? 골든 나갔죠? 그죠? MACD가 조정을 준다는 것은 이걸 낮추는 거야. 일부러 낮춘 다음에 돌아가는 첫봉이란 말이야. 골든 나왔죠? 그리고 CCI가 160을 돌파했죠? 볼륨이 첫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을 위한 다 좁혀놨죠? 0까지. 그죠? 여기 양봉이 나올 거야. 내일은 얘가 도치만 나와도 기준봉 플러스 완만 돼도 기준봉 플러스 완만 돼도 얘는 양봉 나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냥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풍산 홀링스도 잘 보자. 그냥 52주를 내고 재돌파하고 다시 재돌파했다. 그죠? 1, 2, 3 재돌파죠. 그죠? 52주 재돌파복이다. 응? 이런 것들은 방향타가 정해져요. 방향타가.
이 상태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아래 있던 이 봉이 뭐냐면 이 봉이 창돌파 첫성악가입니다. 첫봉이죠. 근데 밑에 뭐가 있어요? 옥상이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완벽한 정배를 만드는 과정, 밀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옥상을 창공 위로 올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는 뭡니까? 밑에 있던, 여기서 주가는 위에 있어도 밑에 옥상이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정배 아니야. 정배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위편 끌어올린 거죠. 시차를 두고 끌어올렸단 말이야. 끌어올리면 지금 여태는 옥상 위에 서 있죠. 위에 서 있죠. 자, 이건 뭡니까? 눌려도 가는 봉입니다. 눌려도 가는. 그냥. 정배가 됐잖아요. 옥상이 위에 있잖아. 그럼 이거는 눌려도 간다. 열심히 만든 거죠. 그죠? 그죠? 방향타가 다시 나온 겁니다. 이게 오손 땡기기입니다. 정배 오손 땡기기. 풍산원에서, 풍산님, 구리 관련이죠? 구리, 최근에 구리도 뭐 2구산업, 서원, 대창, 뭐 잘 가죠? 좋은데, 이제 풍산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리 관련, 포탄 관련, 뭐 그런 것들입니다. 뭐 자동차 관련이겠죠? 요즘 뭐 자동차 핫하니까. 재룡산업, 오늘 상가다 무너진 종목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뭡니까? 창공 아래 52주죠. 창공 아래 52주로 딱 있다가 오늘 돌파하는. 그래서 창공 아래에 있는 52주 봉이 두 개나 남았네. 여기 하나 또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눈여겨보면 좋은 일이 좀 생긴다. 오늘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음날 상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나왔죠. 자, 이전에 1년을 관련 시그널을 체크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에 뭡니까? 우에 창공이 우에 있죠. 아래 옥상 있죠. 근데 요 이격이 작죠. 이격이 작으니까 얘들이 지금 이거를 계속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옥상은 올려갖고 창공은 눕게 만드는 거야. 이격이 좁히죠. 여기서 당겨버리면 바로 정배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바로 골드이 나버린단 말이야. 그런 일련의 시간을 숨죽이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룡산업. 재룡 정인 가는데 재룡산업 왜 못 가나 했는데 오를 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 데드 골든 나오면서 골든을 낸다는 거죠. 골든을 내고 이 위치가 중요해야 된다. CCI가 항상 100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요런 자리에서 보지 말란 말이야. 100 위에 있고 방향타가 위로 정해졌을 때. 그리고 볼륨이 0을 앞두고 있거나 0 위에 있을 때. 요런 과정들이 다 뭐냐면 정배로 가는 과정들이다. 그리고 52주 봉들은 굉장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래서 오늘 여튼 요걸 보지 마시고 요 가기 전날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요런 현상이 나온 다음에 창공에 붙여놓고 날렸다는 겁니다. 뭘로? 52주를 만들어놓고 날렸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봉도 중요하겠지만은 공부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창공 아래 52주 이런 것도 이격이 좁게 이격이 작은데 거기서 52주를 내고 있다. 더구나 얘는 양봉을 내고 있어. 삿발을 내고 도찌를 내고 있었단 말이야. 망치형을 내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을 앞두고 있는 전조현상이죠. 이런 것들은 전조현상. 하여튼 재룡산업 뭐 상이 무너지긴 했는데 뭐 삿바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뭐 아버지 올라탔으니까 뭐 이 정도 뭐 나오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게 오손 땡기기입니다. 이게 다 정배였다는 거예요. 정배 상태에서 이거 땡겼기 때문에 오손 땡기기에 이제 검색이 된 거죠. 삼원강제 오늘 창공돌파 이제 창공돌파 아이씨 긁혔나? 뭐 이거 맞나? 자, 50 첫 봉이죠. 그리고 창돌파, 아비돌판 시도를 했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0자리를 냈다. 그래서 삼원강제 한번 길게 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창공의 방향이 이렇게 늘어진다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이렇게 흐름을 보래. 창공의 흐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뚫는 봉. 뚫는 봉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린다는 거야. 내려왔으니까 중간을 쓰고 중간을 쓰니까 방향 위로 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려왔으니까 이거 뚫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위에 놓으면 이게 돌아간단 말이야. 창공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우물을 파는 겁니다. 창공이.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겠죠. 우주가 있겠죠. 50주가 이렇게 있다. 52주가. 이런 식으로 52주가 있다. 52주. 이런 식으로 52주. 아무튼 살아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준봉이 다 된 거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우미에 있는 식문라인을 돌파한 세력이 개입한 이거 다 거리랑 거리대금이잖아요. 그죠? 이 개입한 기준봉이라는 거야. 이후에 다음날을 원봉이라 기준봉 다음날이 원봉이야. 그리고 다다음날은 투봉이야. 그러니까 완투봉 기준봉을 내고 바로 다음날까지 다음날도 양봉을 슈팅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귀준봉을 내고 다음날 짧은 음봉이든지 도찌든지 해서 그게 원봉입니다. 귀준봉 플러스 원패턴. 그게 다음날 또 이어진다면 투패턴. 또 이어지면 쓰리패턴. 그러면서 플랫폼이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까지 연결되면 플랫폼이 나오는 거고 열흘까지 연결되면 또 플랫폼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방향만 위냐 아래냐만 체크하면 되는 거라. 그럼 위면 다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튼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이 기준봉을 잡아주는 의미 있는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니 그런 것들이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며칠 두고 갈 생각하면은 그냥 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종가도 가능할 수 있는 봉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제노쌤도 오늘 뭐 제노쌤이 얘도 골든 나오고 있죠? 여기서 지금 위에서 내려오죠? 그죠? 내려오던 게 주가가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장공이. 그리고 밑에 동상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골든이. 이해됩니까? 지금 요거죠? 초입이죠? 지금 여기 보면 아래 있던 옥상이 이 격이 넓었잖아, 그죠? 이게 얘가 시간을 끌어버리니까는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면서 이게 좁아지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났으면 골든이 나왔다는 거죠. 옥상이 창공을 골든 낸다. 이게는 완벽한 정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배로. 이 삼원강제 또 마찬가지로 52주죠? 52주 봉이면서 정배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방향타가 나왔다는 거, 방향타. 아, 제노쌤도 마찬가지. 제노쌤입니다. 제노쌤. 그죠? 그리고 뭐 여기서 400매물, 최대 매물 때 뚫었죠? 최대 매물 때 플러스 뭘 뚫었습니까? 그죠? 뭐 2차 피봇을 뚫었죠? 피봇을 뚫었다. 이런 건 다 세력 개입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틀리잖아. 그죠? 동개입이. 그죠? 세력 개입입니다. JLK도 여기까지 이격은 있네요. 그죠? 최대 매물 때까지 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 2 패턴 60봉. 그죠? 60 신고가 패드 점 하나 찍고 1번 점기 찍고 2번 점고 추세가 이거죠. 얘 같은 경우 추세가 2차 피봇이 추세가 됐네요. 이걸 뚫어보니까 추세 돌파형이죠. 추세 돌파형인데 추세 돌파 60 신고가죠. 60 신고가는 52주는 당연히 60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60 신고가입니다. 근데 얘는 50 첫 봉에 나온 거죠. 첫 봉.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는 옥상이 아래에 있고 여기서 위에 있죠. 끌어놓고 여기서 일부러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거야. 시간을. 왜? 얘를 기다리는 거거든, 옥상을. 그러니까 옥상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니까 얘, 이 넓었던 이격이 옥상과 창공과 넓었던 게 좁아지죠, 계속해서. 좁아지죠. 좁아지면서 얘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야. 이걸 골든을 유도하는 거죠. 골든을 유도하면서 이런 나가는 골든 유도, 요때 옥상 돌파가 중요하다는 거야. 옥상 돌파가 여기, 창공 위에 있는 여기서 옥상 돌파가 있고, 이거, 이것이 지금, 이건 역배 상태에서 옥상 돌파고, 그죠? 이거고, 완벽한 정배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 여기 옥상 돌파 있죠. 이런 식으로 옥상 돌파. 이런 봉들이 여러분들이 큰 대시세로 가는 옥상 돌파 봉이다. 옥상 돌파 점수를 줄 때 이 점수보단 얘가 훨씬 좋은 겁니다. 옥상 돌파. 이거 꼭 외우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일부러 자꾸 이거 옥상 위에 있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 대시세로 가는 초입이다. 그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옥상 돌파 갖고 이 두 번째 옥상 돌파.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점수를 준단 말이야. 시세적으로는. 파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완벽한 정배와 정배가 아직 남아있는 길에 있어서는 시간을 더 세력을 투입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 그,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어도 이 완벽한 정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한 두세 달 끝난 말이야. 시간을. 이걸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옥상이, 골든 났죠? 그죠? 났죠? 그러고서 옥상을 돌파했잖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꿀팁이 된다. 꿀팁이 된다. 이런 거는 장중에 보이면 제자님들 서로 옥상 돌파인데 정배 옥상 돌파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전 눈에 보이면 좋습니다. 이때 인전 옥상 돌파 중에서도 거래량이 약간 줄었던 거래량이 늘어가면서 나오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영돌파 이런 게 같이 같은 날 있거나 같은 날 있거나 하루 이틀 차이로 MACD가 영돌파하는 경우 그거는 여기서 다시 시작입니다. 이 말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 정말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스윙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 마찬가지로 자 봅시다. 얘가 여기서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창공 위에 있고 밑에 있죠. 옥상이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창공 돌파 중 창공 돌파 나갔죠. 나가면서 위에서 보니까 얘가 여기서 저 골든이나 골든 그죠? 옥상이 창공을 너무 골든 났죠. 그러면서 5파까지 낸 거예요. 5파. 내고서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갑니다. 가격 쭉 들어가죠.
여기서 대빠꾸죠. 이게 대빠꾸. 대빠꾸 때 이때 뭡니까? 이때 옥상 돌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한 대로 완벽한 정배 상태의 옥상 돌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빠꾸가 되는 겁니다. 옥상 대빠꾸가. 왜냐? 밑에 창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창공과 옥상에 슬립을 주는 거예요. 이격이 높은 걸 좁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좁혀놓고 다시 넓어지는 이런 현상. 그래서 이 경동인베스트가 요때 한 거죠, 우리가. 처음에 요날 한 거죠, 요날. 그죠? 최초에 요날 한 거죠. 이유가 뭡니까? 정배를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20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20선 올라타고 옥상을 뚫는 이런 것들이 대빠꾸입니다. 시세. 정배 대빠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세를 내더라. 좋은 수익 종목이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제주은행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창공 돌파가 있었고 창공 돌파는 시세를 일부러 안 죽입니다. 가도 되는데 안 갑니다. 왜냐? 밑에서 올라오는 옥상을 기다립니다. 옥상을 기다리면서 옥상을 기다리면 여기서 나가는 옥상 돌파 이런 것들이 정배를 꼬이는 꼬였던 것을 풀어주는 거라. 이걸 하기 위해 세력은 일부러 한번 산을 만듭니다. 산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능선 하나를 만들었죠. 그죠? 만들었는데 밑에서 올라오면서 옥상을 돌파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돼서 대세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거 다 정배잖아. 그죠? 정배. 이게 정배라는 겁니다. 그 초입은 다 대빠꾸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백광산어 오늘 제가 잘 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왜냐하면은 오늘 뭐 창구 돌파 그리고 400 최대 매물대 돌파형이죠. 그리고 52주 첫 52주죠. 그죠? 첫 52주. 52주 보이면서 옥상 돌파, 최대 매물대 돌파. 그죠? 그리고 165 돌파, 그리고 양갱이. 그죠? 그리고 방향타, 오손 땡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친구도 마찬가지. 여기서 갈 수 있는데 이격이 크잖아. 옥상과 창공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걸 좁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얘들도. 이걸 한번 눌렀다 가니까 이게 좁아지죠. 그죠? 밑에 있는 옥상, 창공은 내려오고, 그리고 밑에 있던 옥상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이게 이격을 좁아지면. 이격을 좁아질 때, 이때 이제 다시, 재돌파 시키는 거죠. 이러면서, 이 정배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왜냐? 그럼 요거 정배가 되잖아. 여기서 골든이 하겠죠, 골든이. 옥상이 요쯤에서 골든이 할 거라. 그럼 요렇게 가던가, 요렇게 해서 가는, 여기서 이제 대빠꾸가 필요하겠죠, 대빠꾸가. 요거 말고 요건 이렇게 갈 수가 일단은 수익이 납니다. 이건 나 갔다가 눌러주면서 여기서 한번 때려야겠죠. 때려주고서 눌러주면서 여기서 나가는 옥상 재돌파. 이게 됩니까? 올라가겠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날아가는 옥상 재돌파봉이 있으면 요거는 대빠꾸봉입니다. 대시세 대빠꾸봉.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2차전지 소재 관련입니다. 소재 분말 소재인가 뭐 그런 겁니다. 아마 2차전지 들어가는 소재 관련으로 박경사를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네터도 아까 잘 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약간 이격을 좁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창공 돌파를 했죠. 그죠? 창공 돌파. 그리고 눌렀죠. 그리고 이격이 지금 넓은데 이격이 좀 좁아졌죠. 요걸 한번 눌렀다 놓으니까 좁아진 거야. 요게 지금 계속 요런 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올지 아니면은 요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봐야 됩니다. 일단은 골든이 났고 시그널은 위치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친구가 갈 거라면은 아버지를 뚫겠죠. 이런 식으로 52줄 내겠죠. 내면은 내구서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올라오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요 시간 동안에 얘가 어떤 짓을 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단지 시그널은 현재 여기서 골든이 났고 165를 뚫었고 여기서 첫 양갱이 날 수가 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전술을 짜냐면은 뭐죠 이게 창공 찍고 방향을 위로 돌리는가. 위로 돌리면은 이런 게 많이 나온다면은 그냥 따라 올라가겠죠. 시간을 두고 여기서 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 올라갈 수 있겠죠. 꼭 이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미 이런 짓을 해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다 늘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만큼 뜨고서 여기서 늘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노템 창공 돌파 주로서 5선 방향타를 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봐라. KGTS 마찬가지로 지금 정배 상태에서 5선 땡기고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많이 골든 났죠. 그죠? 시간을 계속 끄는 거야. 밑에 있는 이 옥상 라인을 정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계속 좁혀놓습니다. 좁혀놓고 여기서 골든을 내니까 요선을 땡기는 거야. 이제 골든을 만들어놓고 요 시간을 보내면서 골든을 만드는 과정을 보낸 거죠. 그죠?
여기서 이거 골든이 만들어 놓으니까 5선은 위에서 놀면서 땡겨버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이건 계속 벌어지는 거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KG, ETS도 계속해서 우리 쌍용차가 되면서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죠. 신고가입니다. 패턴 돌파하고 신고가 계속 잘 보시고요. 파이버 프로 요건 약하면 약합니다. 그죠? 아직은 일단 최대명부터 위에 있는데 이거는 5선을 땡기명에는 해당이 되는데 좀 시세적으로 좀 약하다. 이거는 더 땡겨야 됩니다. 더 땡겨야지. 일단은 옥상을 올려놓고 있고 창공을 내려놓고 있다. 이거는 좀 요렇게 한 바짝 요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이걸 끌어올리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창공을 확실히 돌파하는 이런 거래랑 있을 때, 이런 거래랑 있을 때 그때 또 골드는 났어요. 이 시그널은 좋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내일 당장 땡길 수도 있는 거고 알 수는 없죠. 그죠? 내일 땡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놈들이 지금 도출돼 있다는 겁니다. 얘도 지금 엘클론도 좀 많이 땡겨놨네요. 그죠? 땡겨놨죠. 네, 땡겨놓고 이게 이제 요렇게 골든이 나는 순간 이게 5선이 좀 땡겨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게 확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에클론도 이거 뭘로 가는 거죠? 에클론이 뭐가 좀 좋더라. 바이오에서 뭐지? 이거 유체인가? 뭘로? 티? 카트인가? 카트 관련인가? 여튼 뭐지? 이녹스 마찬가지로 뭡니까? 창공 옥상 창동 골든형이죠. 골든형이 5선 땡겨버리죠. 그죠? 이녹스 응급제 SI 관련이죠. 실리콘 이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녹스 첨단 EV가 아니라 뭐냐 말통 스포츠. 그래서 이제 응급제 SI 원료 국내 유일한 원료 TRS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녹스 같은 계속 방향 타는 겁니다. 이거 52주 나가고 눌렀다가 재돌파 52주죠. 그죠? 방탄 골든 났잖아. 그죠? 정배 상태입니다. 정배 5선 땡기는 종목만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비올 의료기 관련 비올 요거랑 몇 개 의료기 관련이 있죠. 굉장히 이제 얘들 김파동 나가고 있어요. 지금 김파동 골든 났죠. 그죠? 김파동이에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고 골든 났죠. 그죠? 딱 땡겨 오르잖아. 일부러 몰린 다음에 창공을 돌파하는 눌러놓는다면 눌러놓고 다시 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정배가 난 상태 옥상이 위로 간 상태 눌렀다가 나가는 여기서 옥상 돌파 요게 대박봉이란 말이야. 옥상 요봉이 대박봉이란 말이야. 어르봉 확인 요봉 주가 눌러 있지만은 옥상은 그 사이에 창공을 올라타 버린 거야. 주가 내려왔지만 그러면 이때 대박봉은 이게 되는 거야. 이 옥상 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배 상태에서 옥상 돌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다 트릭에 불과한 거예요. 트릭에. 이런 봉은 되게 여러분들 완포인트입니다. 완포인트 52 봉인데 이런 봉들 이런 게 딱 이 시그널까지 말하고 영돌파까지 떴네 얘는. 그죠? 이런 것들이 파동을 만들겠다 이런 봉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타점봉에 타점봉 신공 타점봉들입니다. 타점봉들. 비츠로테크 최대면 물다가 뭐 이격이 좀 많지 않네요. 그죠? 좀 시간이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끌고 간다 보면 됩니다. 그죠? 골든 나겠네. 그죠? 한참 걸리겠다. 네. 이격은 많이 좁혀놨죠. 세월을 많이 들였습니다.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놈 같아요. 보니까 우주항공. 그죠? 현대 코퍼레이션이냐 레이션 홀딩스냐 현대 코퍼레이션이냐 레이션. 자, 현대 코퍼레이션 오늘 뭡니까? 옥상 돌파 첫 20신고가가 나온 거죠. 옥상 돌파 20신고가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려볼 만합니다. 한동훈 관련주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뭐 이런 것도 다 한동훈 관련입니다. 2구산업 왜냐하면은 한동훈이 현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현대 관련 그룹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구산업 아까 설명드렸고 대우주 손해양 이것도 정배 나왔네요. 그죠? 좋습니다. 정배 나왔죠. 자, 요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옥상을 첫 번째 돌파했는데 밑에 있는 게 이격이 크다면 옥상과 이격이 크다면 한번 눌러놓으면서 다시 돌파하는 요런 옥상 돌파봉 요런 것들이 시세 그러니까 이게 1파동이고 눌러놓고 가시가는
저점 높였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유형이, 계속 끌고 가는 유형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뭡니까? 종목이 뭐냐? 아, 해운주 잘 봐야겠다, 해운주. 아, 해운주 주도주가 될 수 있겠네요. 대우조 선해양이 해운주 조선업은 주도주가 될 수 있겠어요. 딱 보니까. 5선 유형, 5선, 정배 5선, 이, 땡기명에 지금 조선업이 딱 하나 떠 있어요. 최고 사이즈가 크게 떠 있는 얘입니다. 현재 지금. 그럼 얘가 주도주입니다. 왜? 왜? 52주 첩봉이 나왔잖아요. 52주 첩봉. 완투봉이 나왔죠. 52주. 그죠? 그러면 조선업도 완투, 조선업도 지금 52주 나왔다는 겁니다. 정배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죠? 지금 창공을 뚫었죠. 이렇게 올라섰죠. 올라선 상태에서 5선을 그거 땡겼잖아. 땡기면서 여기서 52주 됐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초입인 겁니다. 조선업. 요것도 잘 보세요. PHI 뭐 원전 관련주들 이건 아직 이격이 크죠? 이격이 크죠? 조금 그렇게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세진중공업은 더 비싸게 기다려야겠고 JNT는 이미 익었구나. 그죠? 그죠? 눌러놓고 이걸 땡겨놓죠? 정배 상태에서 옥상 제돌파봉이 나갔죠? 그죠? 제돌파봉이 나갔죠? 그런 거는 패턴형이 되죠. 52주 봉이죠. 오늘 좋은 거 보면 JNTC 요것도 52 추세형입니다. 이런 것들 알게 모르게 살곤살곤 존나리 가요. 이런 것들 세동입니다. 세동도 정배 상태로 만들었죠. 들었다 놓으면서 옥상을 땡겼죠. 땡겨놓고 옥상 제돌파봉이 나갔죠. 그죠? 이런 것들도 다 나갔는데 요걸 좀 각도를 있게 땡겼기 때문에 좀 매물이 잡혀 있겠네요. 매물이 좀 잡혀 있다. 이걸 넘어서느냐, 이거는 좀, 시그널은 나쁘진 않은데, 세동이란 종목도 오늘 떴습니다. 마이크로 커넥터인가? 마이크 디지털?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최대면 돌파형이죠? 최대면 돌파, 옥상 돌파형? 창 돌파형, 최대면 돌파형. 자, 이러면서 여기서 거래도 없이 티도 안 나게 살금살금 하루하루 뭐 지바 올라가는 뭐 이거 뭐 이거 뭐 거래 뭐 하루에 뭐 아 뭐 이거 뭐 하면서 뭘 이걸 만든 거잖아. 건배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52주죠. 그죠? 52주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뭐 수배 갑니다. 잘못하면은 단지 이제 이거 재무가 좀 약간 야리꾸잔데 이게 바둑채 같은 느낌이죠. IT 얘가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재무가 좀 안 좋았던 걸 기억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저희 감사 보고서만 잘 통과됐고 했으면은 그리고 올해부터 실적이 개선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좀 은근히 약올록에 또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있다는 거. 요 뭡니까? SCM 생명과학. 아 생명과학. 이 친구도 옥상 돌파, 창 돌파를 해놓고 눌러놨죠. 왜냐? 옥상은 정배를 만드는 노력을 했죠. 아 뭐냐?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그죠? 안 들고서는. 제돌파형이네요. 그죠? 창호 제돌파형. 정배를 만들고 다시 역배를 만들고 다시 제돌파형. 그럼 좀 있으면 다시 정배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가려나? 뭐 시작 넘어가. 돈은 들어와 있고 얘들이 지금 작업 치는 것 같은데. 그죠? 시그널은 괜찮아요. 그죠? 시그널은. 뭐 뭘로 가려는지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분석을 좀 해보세요. 그림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얘들이 지금 물렸다가 상을 두 방 보낸 거 보니까 이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상재를 찾고요. 찾은 다음에 이거는 꽈배경이거든요. 이 평을 다시 모아놓고 다시 확산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이런 게 떠 있다는 겁니다. 태원물산. 이게 이것도 한동원입니다. 자 봅시다. 아 좋네요. 태원물산. 의료업이죠. 의료업. 좁아졌던 이것은 다리 넓어지고 다리 당겨놓고 그죠? 골드 납두고 있고 52주다. 일단 52주 무조건 좋은 거야. 무조건 좋은 거. 52주는 무조건 그냥 52주를 내고서 얘가 시세를 지금 뽑은 게 아니잖아. 지금 52주 완투봉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이거 골드니 앞두고 있지 그죠? 이러고 눌러도 가는 거라. 왜냐? 골드니 접어서 그 아니면 눌렀다 가면 여기 제돌파봉 여기서 가겠지. 그죠? 이런 것들은 파동을 타는 거기 때문에 뭐 태원물산도 은근히 가겠네요.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겠네요. 좋은 거 존나 많아요. 와 좋은 거 너무 많다 세상에. 막 시장 넘은 거 맨날 이러고 씨 정배 파동에 맨날 찾아본 다 있으니 뭐 엠노가 뭡니까? 엠노가 삼성이죠. 로봇.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뭘 만들었습니까? 그죠? 꽈배기를 풀었죠. 그죠? 꽈배기를 풀면서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52주 정배가 나갔죠. 옥상이 창공을 넘어섰죠. 정배가 나가면서 시세를 주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다 정배 상태입니다. 장기선 정배가 다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요거만 넘어서면 다 1, 2, 3, 4, 5 다 정배잖아. 그죠? 요거만 넘어서면. 그죠? 요 엠노도 지금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돼? 요기서 요날 하지 마시고 요거는 20선 재돌파봉은 해당이 되는데 아이를 넘어서는 거 더 비싸게 사. 이런 봉 있잖아. 그럼 이 봉에 뭐가 나오세요? 요게 나온다며 요게. 20선을 요 봉에 나오겠죠, 요 봉. 그죠? 그리고 요것도 다시 160을 돌파하는 게 나오겠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죠? 0 돌파가 나오겠죠? 요 봉을 기다려라, 요 봉. 엠노. 잠깐만, 엠노, 엠 로봇. 아, 로봇이 좀 또 한번 엠노가 주도를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정배 지금 5선 땡기는 유형에서 지금 로봇이 얘밖에 안 났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엠노, 삼성이 뭐 지분 인수를 더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게 1파동이기 때문에 아직 3파가 안 나왔죠? 그죠? 지금 이거 1파잖아요. 그죠? 뭐 특별한 뭐 세력 이탈형 없잖아요. 그죠? 돈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 없잖아. 그러면 3파가 남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런 것도 잘 봐라. 엠노, 엠노. 뭡니까? 광명전기 이건 별로 안 보고 싶다. KGST, 와, 좀 스틱 쪽. 아, 얘도 여기 이격이 괜찮네. 그죠? 먹거리 사이즈가 남았잖아. 그죠? 창공을 뚫으면 52조 나갈 확률이 크고, 지금 많이 이거 좁혀놨죠? 그죠? 좁혀놨죠? 요것도 스틸. KG 스틸. KG 그룹주죠? 그룹을 따라 움직이겠네요. 그죠? 스틸. 근데 요즘, 철강이 좀 요즘 괜찮죠? 포스코 때문에 괜찮은데, 스틸. 요것도 KG ETS라든가, KG 케미칼. 뭐 그런 것도 같이 움직이는 요즘 유형이니까. 잘, 50 골든이죠? 50골든에 아버지가 아래 있구나. 할아버지 그리고 상공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한 번에 뚫게 뚫었는데 얘가 주도주는 아니니까 그죠? KG 그룹에서 얘가 주도주는 아닙니다. 현재 지금 아니 요거로 해놓은 것도 약간 다 수상은 한디 일단 요건 넘어섰구나. 하여튼 뭐 좀 흘러가는 대로 이런 게 떠 있다는 겁니다. 그죠? DK 락이냐 뭐 DKND 아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그죠? 요건 옥상 돌파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옥상 돌파형. 옥상 돌파. 그죠? 계속해서 이거 내려오죠? 그죠? 창공의 방향을 잘 보라고 했어요. 창공의 방향과 옥상의 방향을 잘 봐라. 그리고 이격을 잘 봐라. 그죠? 이격이 얘가 계속 밑에서 쌍바닥 해서 쓰리바닥을 구니까 얘가 계속 내려오잖아. 그럼 솔직히 한 15%만 뻗어도 창공 돌파형이 나온단 말이야. 15% 뻗어도. 15%, 20%만 뻗어도 52조 나갈 수가 있는 여건을 만든단 말이야. 밑에서 다중바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한 신호는 뭡니까? 뭡니까? 20신고가 이게 나와야죠. 옥상 돌파구나. 옥상 없잖아. 그죠? 20신고가인데 지금 옥상을 뚫은 게 아니잖아. 얘는 뚫었잖아. 그죠? 사파형으로. 사파형으로 옥상을 뚫었다. 여기 뚫고 나서 얼마 만이야, 지금? 1, 2, 3, 4, 5개월 만에네, 5개월 만에. 같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물이 잡혀있는 이 신고 라인을 뚫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은 똑같을지언정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때 뚫어놓고 눌러놓고 이거 이때 왜 눌렀을까요? 내려오는 창공을 낮추는 거죠. 자, 이격 큰. 창공과 이격이 크니까, 이격이 크잖아. 그죠? 이격이 크니까, 이거를 낮추는 시간. 그래서, 한 번 더 외바닥보다는 쌍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이 좋다. 다중바닥이 더 힘을 모긴 좋다. 그런 전술을 짠 거예요. 얘들은 지금 놔놓고, 딱 모아놓죠. 그리고 딱 뚫었다.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 있던 창공, 우주로 가는 길목인데, 이게 여기 있었잖아.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일목으로 보면 구름대가 이렇게 넓은 거야. 구름대 넓은데 뚫기 힘들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내려와서 구름대가 얇아진 거라. 그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지? 이거는 뚫기가 편한 거지.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또 최대 매물 때도 이격이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조만간 뭐에 DK인데 뭐 내용은 모르겠다. 내용은 제가 지금 하나하나 기사를 읽어보고 재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돌출되어 있고 어떤 패턴을 만들고 이게 어떻게 그럴까 그런 것을 한번 둘러보는 거라. 괜찮은 종목이 있나 같이 자 그랬을 때 이놈도 뭔가 창공 돌파할 때 보면 되겠네. 지금 뭐 미리 뭐 존나 기던 놈이라 그죠? 근데 많이 기긴 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여기 돈 터진 거 있잖아. 터진 거 창공 돌파 이런 거 보는 게 나아요. 비싸게 사시라. 차트는 괜찮아 보인다. 기다리면 갈 건 갖고 하고 재물을 좀 체계 확인해 보시라. 넥스 얘도 방향 다 탔네요. 그죠? 탔고 현대일렉트릭 잠깐만. 저도 좋은데 이것도 현대일렉트릭. 그죠? 현대
이게 뭡니까 이게? 옥상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이럴 때는 옥상이 창고 위에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요거죠? 요게 옥상 재돌파봉. 요 자체가 뭡니까? 자체가 완전 정배야. 그래서 여기 옥상 재돌파봉 나왔다가 눌러놓고 다시 옥상 재돌파봉, 요런 게 좋은 봉입니다. 요런 게 좋은 봉. 요런 게. 요런 게 이제 파동 타는 거야, 파동. 어? 요런 것도. 그래서, 골든 내고 데드를 짧게 끌어가는 거야. 데드를, 골든 났으면 데드를 길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식을 잠깐 눌렀다가 이 데드를 살짝 맞는 다음에 바로 올라타 버리면 이게 바로 이렇게 작은 아래꼽, 윗배꼽, 아래배꼽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살짝 만드는 거야. 정배 상태에서 주가를 살짝 낮춰놓으니까 이게 내려왔잖아.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니까 이렇게 바로 정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로 정배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좋은. 그때는 이제 창공이라든가 옥상도표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좋은 봉들입니다. 던데일리 왜 갔을까? 왜 갔을까? 일래길래. 뭐냐 이거 현대주 요즘 모르니까 그러는 거냐 뭐냐 현대차 전기차 중계기냐 뭐냐 네옴시티냐 아니면은 저기 우크라이나냐 예?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좀 오르나 봅니다. 잘 봐야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현대주산 그죠? 제가 쌀고 얘기했죠. 현대주산 중공업 잘 봐라 그죠? 이게 나온 게 뭐야? 이때 나온 게 뭐냐? 현대 일렉입니다. 이걸 같이 따라 붙는 게 현대 일렉 트랙이고, 또 따라 붙는 게 뭡니까? 그리고 한미 글로벌 같은 거, 그리고 수산중공업,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해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섹터인데, 이쪽 관련해서는. 근데 현대 일렉 트랙, 수산중공업이 오르니까, 중계기 관련이 오르니까 현대 일렉 트랙이 같이 오른 느낌 살짝 듭니다. 방향타가. 중요한 건 뭡니까? 50이 첫 봉이라는 것이죠. 50이 첫 봉을 잘 보라는 거죠. 첫 봉. 다 할 짓 다 하고 이런 데서 가는 첫 봉들은 막 존나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 존나 올라 보여요. 근데 존나 가 그럼 여기 시작인 거다. 그럼 사람 가야 시작인 걸 알지. 가구나야 알지. 가기 전에는 뭐 이렇게 비싼 자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한번 파동이라는 게 생각이 여기서는 안 비싸냐고. 여기서도 지금 이게 있으면 이게 싼 거예요? 여기서 있는 사람은 존나 비싸다고 생각할 거야. 항상 초입입니다. 여기 50이죠. 이게 왜 초입이었냐면 50이 첫 봉이 나왔잖아. 첫 봉. 첫 봉이 나오니까 초입이라는 거야. 자 한번 눌러볼까요? 한번. 자, 50 첫 봉이 나왔습니다. 살짝 눌렀다가 방향 또 50이 다시 재돌파봉이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50이 또 나가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죠. 방향타 사는 겁니다. 방향타. 요 상태는 지금 옥상이 창고 위에 있잖아요. 정비 상태잖아. 그죠? 방타고 이제 눌러놓고 이제 시간을 보내. 이 기간 조정이 들어간 거야. 들어갔다가 뭐야? 들어갔다가 이게 시작인 거야. 이게 50이 첫 봉이. 그리고 재돌파 눌러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3박자 눌러놓고 다시 이게 3박자 누른 걸 뭘로 이 추세를 보면 안 해. 눌렀잖아요. 이렇게, 그죠? 1, 2, 3 누른 다음에 다시 이걸 넘어서 추세봉이 나왔잖아. 이걸 넘어서 추세봉. 그죠? 또 이거 추세 확인 또 해줄까요? 여러분, MACD 보는 법. 그죠? 추세. 그죠? 다시 이거를 넘어서는 추세. 이때는 하락 추세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 이런 바닥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넘어섰죠. 그죠?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가. 자, 요거. 무조건 추세라는 건 선을 두 개 그어야 돼. 1포인트, 2포인트. 그리고 아래 있으면은 역추세고 위에 있으면 돌파 추세인 거라. 넘어섰잖아. 그죠? 여기서는 눌림목이 되는 거야. 눌림목이 되는 거고 그냥 쭉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때 추세되는 걸 때 이제 MACD 그 MACD가 가는 방향이 있고 이 밑에 시그널이거든요. 요게 올라와야지 정확한 게 이제 다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추세를 걷는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간다 치자. 그러면 이 빨간선과 파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골든이 나고 데드가 나는 게 있다 치봐라. 그럼 선이 두 개가 따라가 항상 그죠? 선이 두 개가 따라다니죠. 이렇게 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기도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추세를 넘어섰다 치자. 그러면 추세를 넘어서면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추세를 넘어섰어요. 그죠? 근데 밑에 선 있잖아. 이 골든이 난 거라.
이걸 넘어섰어. 그럼 밑에선 파란색 쫓아오죠. 이렇게. 그죠? 얘는 이미 올라탔는데 이게 아직 못 올라탔어. 그러면은 요게 눌러졌을 때 올라탄단 말이야. 그럼 이게 눌림목인 거야. 그냥 얘까지 다 올라타야 되는 거야. 이걸 완전 넘어서야 되는 이 추세를. 이 아래 파란색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 친구는 현재 지금 빨간선 올라탔어. 그죠? 이거는 이 양봉으로 해서 추세를 표한 거야. 근데 이게 저항이 있네. 위에. 그죠? 아버지 저항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눌러준다. 그럼 눌러줘도 얘는 가고 있는 거고 밑에가 올라오는 거라. 그럼 운봉이 두 개 떨어져도 얘는 올라온단 말이야. 밑에는. 그럼 밑에 올라오는 게 추세가 다 돌파된 상황이라. 그럼 이게 눌렀다. 이렇게 가죠? 그럼 요게 눌림목인 거야. 이해됩니까? 요거는 눌림목입니다. 여튼 현대에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리고 OCI도 지금 방향을 터네요. 오이식 골든 상태에서 지금 옥상을 돌리고 있죠. 이건 내려오고 있고 창공은 내려오고 있고 옥상을 돌리고 있다. 창공이 쭉 내려올수록 한 방에 돌파하면 우주로 간다는 거야. 한 방에 바로 50점 뽑는다. 그래서 오래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공이 항상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 그죠? 이 자리가 좋은 거라. 그 여기서 돌아야지 이게 방향 이게 터닝 되면 이게 추세 파동이 가는 거라. 요때 이제 옥상을 활용하는 거야. 옥상 활용하고. 예, 오늘 패턴까지 읽어도 설명 막 하다 보니까 패턴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다. 아, 51분이다. 그만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좋은 종목 많네요. 오늘도 어제도 많았고 그래도 많고 항상 최고 주식 만나는 우리 최고 주식 다 우리 거. 우리 제자님들 거. 파이팅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열공.